아 유튜브야?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시는데 자, 아 유튜버야? 막 이러면서 내 시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러는 거죠.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 연금이 구독시켜봤어. 딱 12초 때 약이 들어오더라고. 간호사님이세요? 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은 지훈이와 함께 영둥이 구독. 요즘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들렸는데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위가 안 좋아서 결국 내시경을 받게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인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은 그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는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올 때 지훈이가 운전해주기로 해서 지훈이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. 씻고 출발하도록 할게요. 다 씻고 병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. 다 씻었나요? 저만 씻고 벨트부터 매겠습니다. 맞아. 중요해요. 제가 갈 때는 운전을 하지만 올 때는 그 수면 마취하고 나서 깬 다음에 운전하는 게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자지훈이 운전해 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보험은 다 들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병원에 갈 때는 좀 요즘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갈 예정입니다. 아무튼 오늘 수면 마취 첫 수면 마취인데 데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Go!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182 나왔습니다. 아주 정상. 이거 바지 좀 무거운데? 영둥이는 60kg. 우와, 바지가 3kg야. 의사가 다음부터 수면 내시경 같이 가래. 왜? 역대급이 역대. 진짜. 뭐라 했대? 나 의사, 나 간호사들한테 유튜브 하는 거 다 말했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위 내시경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. 기분이 어떠시죠? 이거 완전 취해 있는 것 같아요. 왜 수면 마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지는 알 것 같아요. 수면 내시경 받고 의사가 역대급이라고 한 썰 풀어주세요. 아니 일단은 수면 마취해서 깼을 때부터 그 일단 마취하자마자 바로 깨는데 마취하자마자 바로 딱 깨는 게 아니라 꿈꾸면서 깨요. 근데 저는 간호사님이세요? 아, 죄송해요 이랬는데 갑자기 의사가 와서 내시경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. 수면에서 깼는데 그래서 왜요? 이랬더니 내시경 할 때 너무 움직이셨어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진짜 거의 정신 다 깼는데 그냥 목에 꾸명에다 수술 왔어. 그래서 토 개많이 했어. 진짜? 하는 동안 토 개많이 했어. 나 여기 다 젖었어 지금 토해가지고? 와 개우버다. 와 개 힘들었겠다 진짜. 저기 간호사들이 그거 깨고 나서 유튜브 하세요?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? 이러는 거예요. 저가 그런 말도 했어요? 혹시 저 다른 말은 안 했죠? 이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. 딱 그 말만 했대. 유튜브 촬영해야 된다고 이거 내시경 하는 거 유튜브 촬영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.
그 와중에 일단 유튜브 각도 잡았는데 좀 아쉽고. 그래서 아 유튜버야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시는 거. 자, 아 유튜버야 막 이러면서. 제가 자면서 유튜버야 이랬어요?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때 간호사들 다 있을 때 아 저는 일상을 담고 있는 영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. 그래서 구독을 했어?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 영둥이 구독시키고 왔어. 좋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수면 마취 생각보다 재밌진 않은데 좀 할만하네요. 아니 할만하지 않았어. 난 기억도 없는걸.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잠들기 전에 약 투여하기 전에 딱 숫자를 셌어요. 약 투여하겠습니다. 1, 2, 3, 4 이랬는데 딱 12초 때 약이 들어오더라고요. 슈악. 몸이 개 뜨거워지더니 14초. 그 딱 2초 만에 잠들었어요. 일단은 아픈 건 좋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면 마취하는 경험이 없길 바라면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아 건강한 평생이 되세요. 우엥! 우엥! 그 유튜브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아 저요? 네. 아 보셨어요? 네. 우리 간호사들이 막 아 네. 아 하신 지 좀 됐는데 보니까? 네, 한 1년 정도, 거의 1년 됐죠, 이제. 아, 유튜버야?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시는 데 아, 유튜버야? 막 이러면서. 제가 자면서 유튜버야? 네. 이랬어요? 네.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. 원래 잠들어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요? 사람들이. 아, 그런 사람들이 있고, 네. 안 그런 사람들이 있고. 네. 근데 술 좋아하죠. 네.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. 아, 그래요? 막 그렇게 통제 잘 안 되는 거 많이 있고. 그 꿈을 꿨는데 꿈도 약간 술 먹고 있는 꿈이었거든요. 깰 때쯤에. 아, 그때? 네. 거기서 끝나고 깰 때쯤에? 네.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. 아, 그리고 내시경 하기 전에 무슨 가스약 주거든?